네, 작년 12월부터 퇴직연금 사전지정 운용제도, 이 디폴트 옵션 상품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한 퇴직연금 사업자가 집계한 상품 출시의 그 첫 주 판매 결과를 보니까요. 가입자 2,520명 중 51%,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위험 자산인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실적 배당형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주춤한 가운데서도 위험 자산에 투자해 초과 수익을 누리겠다는 투자자가 많은 건데요. 디폴트 옵션 도입으로 쥐꼬리 수익이라는 초라한 수익 성적표의 오명을 벗을 것으로 기대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퇴직금, 적립금 운용 방식에 그 능동성을 부여해 노후 자산을 잘 마련할 수 있을까요? 디폴트 옵션 더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더 나은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디폴트 옵션 개념부터 상품 내용, 투자에 대한 팁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할 분은 미래셋 자산운용 WM 연금 마케팅 부문의 여경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퇴직금 운용 방식에 있어서도 공부 정말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중요한 내용 전달해 주실 텐데 보시는 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미래셋 자산운용 여경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21일 발표한 디폴트 옵션 상품의 최종 결론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결과적으로 총 259개의 디폴트 옵션 상품이 각 금융기관별로 적게는 1개, 많게는 10개의 라인업으로 이 퇴직연금 가입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중 220개에는 펀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20개의 펀드를 포함하고 있는 디폴트 옵션 중에 130개에서 미래셋 자산운용의 연금 펀드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편입 비중별로 따지면 43%. 이게 무슨 의미인지 미래셋 자산운용의 연금 펀드가 과연 믿을만한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려 43%를 강조해 주셨는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퍼센테이지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고 상품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팁까지 저희 방송 끝까지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방송 사수해 주시고요.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팀장님, 많은 분들이 이미 뉴스를 통해서 혹은 금융사에 가셔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디폴트 옵션이 어떤 제도인지 먼저 친절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디폴트 옵션 제도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통해서 2022년 7월 12일에 새롭게 시행된 사전 지정 운용 제도를 의미를 합니다. 퇴직연금 DC 또는 IRP 가입자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선택해야 하는 제도예요. 뭘 선택을 하느냐? 내 퇴직금을 운용할 방법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준비하고 있는 연금 자산에 대해서 내가 퇴직금을 맡기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투자 상품을 내가 미리 선택해 놓는 것. 바로 이게 디폴트 옵션 제도예요.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투자 상품을 내가 선택해 놓는다.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지난 12월 21일에 이 디폴트 옵션 총 259개의 상품이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를 거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 수많은 상품은 말씀드린 대로 금융기관별로는 적게는 1개, 많게는 10개의 상품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실제 우리 DC, IRP 가입자들은 이 상품 중에 1개를 선택해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공인하는 디폴트 옵션 이 상품이다. 연금 상품이다.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상품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상품은 정말 다양하게 많은데요. 이 금융기관별로 제공하는 상품을 하나의 우리가 과일바구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과일바구니도 사과만 담아놓는 과일바구니도 있고 뭐 포도나 오렌지, 사과, 다양한 과일을 넣어놓은 과일바구니도 있는데 네. 금융기관별로 제공하는 이 디폴트 옵션도 그 안에 예금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예금, GIC,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이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투자 상품을 어떤 비중으로 담았는지에 따라서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해서 고용노동부 등의 승인을 받았고요. 그러면 어떤 예금이나 어떤 펀드,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바구니를 미리 투자자분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알 수 있고요. 이 내용들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모두에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네. 초저위험은 39개,
그리고 저위험 74개, 중위험 73개, 고위험 73개의 상품이 승인을 받았는데 이 초저위험 상품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한 개나 또는 여러 개의 예금을 넣어서 만들어 놓은 바구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은 예금이나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펀드를 더한 구성이거나 펀드만 넣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도된 예시를 거론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조금 더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의 디폴트 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네. 예금인 우리은행의 정기예금이 40%, 그리고 펀드인 미래에셋 전략배분 TDF 2025가 40%, 키움 키워드림 TDF 2025가 2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은행의 디폴트 옵션 중위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미래에셋 평생소득 TIF가 50%, 키움 블리오 글로벌 멀티에셋 EMP가 30%, IBK 플레인 바닐라 EMP 20%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미래에셋 증권의 디폴트 옵션 고위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미래에셋 연금동행 성장형이라는 펀드로 100%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바구니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고 투자 성향별로 이렇게 다 나눠져서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시로 들어준 그 상품들을 쭉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포함하고 있는 게 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상품인 것 같은데 네. 우연의 일치인 건가요? 우연의 일치뿐만이 아니라 네. 실제로 정말 많은 금융기관들이 미래에셋 펀드를 편입한 디폴트 옵션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만 보면 이 펀드를 네. 편입한 디폴트 옵션 상품이 220개가 되는데 네. 그중에 130개의 미래에셋 펀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진짜 비중 높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예금, 그러니까 저위험 이야기 하시면서 예금 상품이 굉장히 많은 비중도 있었잖아요. 예금을 제외하고 펀드 쪽으로 본다면 비중 더 올라가는 건가요? 네, 그럼요. 실제로 펀드만 얼마나 편입이 되었나를 살펴보면 네. 총 13개 자산운용사, 우리나라의 자산운용사가 89개 펀드에 대해서 이번 디폴트 옵션에서 이 바구니 안에 담는 네. 편입 자산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네. 이 중에 20개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펀드입니다. 단순히 개수뿐만 아니라 디폴트 옵션 상품 안에 아까 구성되어 있는 펀드별로 뭐 50%, 100%, 네, 작게는 20% 차이가 네. 많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 전체 비중을 100으로 놓고 본다면 네. 그중에 미래에셋 펀드가 어느 비중이나 차지하고 있을까? 그 비중이 무려 43%예요. 그만큼 많은 금융기관들이 디폴트 옵션 이 바구니 안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연금 펀드를 큰 비중으로 넣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오프닝에서 강조했던 그 43%의 비중이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 정도면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받은 국가공인 펀드다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의미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잖아요. 왜 이렇게 유독 미래에셋 상품을 선택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시죠? 물론 알고 있죠. 네. 저희는 물건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 이 처음으로 디폴트 옵션 상품을 선정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네. 금융기관이나 정부나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객관적인 지표를 많이 감안해서 선정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은행, 보험, 증권사 등 39개 금융기관들이 디폴트 옵션 승인을 위해 시중에 판매 중인 모든 펀드를 모니터링하고 각 금융기관별로 특색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 고용노동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네. 결과를 살펴보면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기관 중 80%가 미래에셋 펀드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모든 금융기관들이 펀드를 평가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자료를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정량평가, 즉 네. 숫자평가를 위한 기간 성과, 펀드의 변동성, 수수료, 최대 손실률, 기대 수익률, 그리고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고요. 저희도 물론 그런 지표의 우수성들을 잘 정리를 해서 네. 금융기관들에 많이 제안을 하기도 하고 관련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제출을 하기도 했고요. 네. 이런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자료의 적시성, 정확성,
회사의 운용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평가도 물론 들어갔고 네. 디폴트 옵션 상품 설명회 시에도 저희 전문적인 백업 인력 등 정말 종합적이고 정성적인 부분까지도 높은 평가로 이어져서 이렇게 많은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유가 있겠죠. 정말 정량적, 정성적 모든 면에서 인정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선택을 받은 이 미래셋 펀드 안에서도 그런 상품들 안에서도 유독 많이 선택을 받은 상품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비중도 나와 있나요? 네, 물론 저희가 카운팅을 했는데 대표적인 미래셋의 연금 펀드라고 할 수 있는 TDF 시리즈. 이 TDF 시리즈가 네. 실제 우리 TDF 시장 점유율로도 아까와 비중이 동일한 이 43%를 차지하면서 전체 TDF 시장 규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TDF 시리즈가 있습니다. 네. 이 TDF 시리즈가 디폴트 옵션 편입 상품 중에서도 96개에 포함이 되면서 정말 많은 선택을 받은 펀드예요. 어찌 보면 이 각각의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금융기관들이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이 금융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한 가지 종류의 상품을 선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셋 TDF의 차별화된 역량이 잘 어필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미래셋 TDF 시리즈의 핵심 역량은 국내 투자자를 위한 자체 개발 운용 모델을 활용하고 있고요. 네. TDF 펀드 매니저와 저희 마케팅 인력들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시장과 소통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펀드의 수익률, 보수와 같은 이 숫자로 평가되는 정량 평가 외에도 이런 역량들이 정성 평가에 영향을 줘서 그만큼 많은 선택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경쟁력 이런 요인들을 좀 봤습니다. 그럼 디폴트 옵션으로 만나볼 수 있는 미래셋 자산운용 상품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최종 확정된 리스트가 있을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죠. 네, 상품이 전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정이 되었고요. 네. 말씀드린 미래셋 전략배분 TDF, 자산배분 TDF, 그 밖에 평생소득 TIF, 그리고 채권형 대표 펀드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다이나믹, 밸런스 알파 플러스, 밸런스 TRF 펀드들을 이 디폴트 옵션을 통해서 각 금융기관별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증권회사의 자문을 받아서 운용되는 하나 원큐 연금, 참신한 리밸런싱, NH큐브 글로벌 자산배분, 미래에셋 연금 동행 등 이 자문형 펀드도 디폴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DC, IRP 투자자 여러분, 이 디폴트 옵션 상품은 선택해 놓고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지만 한번 선택을 해 놓는다면 오랜 기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처음에 어떤 디폴트 옵션 상품을 선택하셨는지 중간에 잊어버리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 내가 가입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이 디폴트 옵션 상품들 각각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팀장님 43%의 비중 그 의미를 잘 새기면서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퇴직연금 운용 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결정을 잘 하셨나요? 수익률 개선 측면에서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던 이 퇴직연금 운용제도 자리 잡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 근로자들의 능동적인 움직임이 여기에 더해져서 이런 과정들을 잘 거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미루지 마시고 가입하고 계신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디폴트 옵션 상품 구성 내용을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요. 내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으로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든든하고 미래에 풍요로워질 이 퇴직연금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능동의 선택을 미루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펴드렸던 이 나라에서 인정받은 국가공인펀드 미래에셋 상품 TDF, TIF 포함해서 상품들도 소개해드렸으니까요. 한 번 더 공부해보시고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디폴트 옵션 소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